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고 또 기대를 가지셨는데 주님의 기대에 못 미쳐서 안타까워하는 표현이 있는 첫 번째 가르침이겠죠.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주님의 아쉬움이 굉장히 묻어나는 그런 관계.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청년인데요. 이 청년에 관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흡족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렇지만 이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가룟유다도 예수님 선택을 받았지만 따르지 못했고 이 청년도 결국 따르지 못했는데 이 청년이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정말 이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 너 정도라면 뭔가 큰일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슬픈 기세를 띄고 주님 떠나갑니다. 근데 보면 성경에서는 주님께 지적한 어떤 한 가지 부족함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의 미래 비전에 부합하지 못하는 우리가 성경에는 뭐 기록이 없지만 역으로 이 청년이 그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있는 것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랐더라면 이 소명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따르라 하고 제자들 불렀을 때 주님의 소명과 뭐가 다를까요? 만약 그랬다면 다 버려두고 따랐던 다른 제자들 것처럼 따랐더라면 이 청년에 대한 굉장한 그 미래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갖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한 가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 주님의 정말 안타까운 한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 한 가지를 긴 시간 안 되니까 세 가지를 제가 이 본문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뭐 교만이라고 할까요? 자만심이라고 할까요?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그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영적 갈망이 없던 사람.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했죠. 그의 고백에 따르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의무적으로 강제로 지킨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본인 스스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그 어떤 영적인 갈망 때문에 영생에 관한 갈망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계명을 아느냐 했을 때 알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완벽하게 다 지켰다. 이 자신감. 경우에 따라서 자신감 필요하죠. 그렇지만 결국 그 자신감, 이게 결국 교만으로 자신은 분명하게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인정받아가지고 영생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한 가지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부족함이 결국 뭐냐면요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이 부족함 결국 교만이겠죠. 우리는 성경은 모든 걸 완벽하게 행하고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함을 느껴야 하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받은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 무익한 종이라는 자기인식 가운데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열려지기 때문에 그런 자기인식이 부족했다는 거죠. 철저히 다 지켰을지라도 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히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걸로 안 되는데요 주님 라고 주님께 질문을 던졌어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어쩌면 이 청년은 그거를 자기의 어떤 행함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알았고 내가 잘했으니까 틀림없이 주님은 너 잘했다 너 율법 지켰으니까 영생 얻을 거다 뭐 이렇게 아마 대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던진 질문이 아닐까. 자기 핍절이나 자기 공허함이나 자기 부족함을 인식하는 그 기본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죠.
우리가 미래 청사진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미래에 관련된 부분이 참 뭐 저는 목회자지만 목회하면서도 야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뭐 노후에 뭐 우리가 삐뚤어 뭐 하는 게 막등하면 되지 그렇게 하고 달려왔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해서 딱 이제 은퇴 날짜가 다가오고 할 때 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당황하게 되고 그때가 준비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부족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를 찾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미리 청사진 세미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JMS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뭔가를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한 가지 범주 속에서 미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교사의 미래는 JMS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세대가 공사가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JMS도 앞으로 20년 안에 75%가 은퇴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부족함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하늘의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바로 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 부족함. 두 번째,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부족함. 이 청년에게 있어서 참 완벽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다 지켰다. 그 고백만으로도. 그 주님께서 그걸 반박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 네가 뭐 율법을 다 지켰냐. 주님께서 그걸 반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이 청년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그걸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고 그 말을 주님이 받아들였다는 뜻이거든요.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신실함을 인정하시면서 제안을 하나 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기서 하늘에서라고 하는 이 하늘에서 부분이 미래적인 것이거든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 너 쫓으라는 현실적인 것이고 그냥 지금 가지고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재물. 재물로 표현되지만 이게 권력일 수도 있고 이게 명예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어떤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다 포기하는 뜻이에요. 포기하고 그 기대를 지금 여기에다가 너의 어떤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다가 그 보상을 생각한 미래로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고 이건 포기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미래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 미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던 건 뭐냐면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당장 영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 물질 어떻게 여러분 이걸 포기합니까? 이 재물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영원한 것을 못 보는데 영원한 것을 포기할 수, 볼 수 있어야 지금 있는 손에 들고 있는 명예도 권력도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포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원한 것을 못 보는데 어떻게 이걸 포기합니까? 이 청년은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켰어도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 이걸 보는 사람은요 지금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요. 순교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근데 이 영원한 걸 보지 못한 안목이 딱 막혀버리니까 지금 당장의 것만 보이는 거죠.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포기합니까? 돈이 최고인데 돈만 보이는 게 하늘은 안 보이고 천국은 안 보이고 주님 앞에 섰을 미래의 세계는 안 보이고 지금 현실 세계만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 그런 사람의 자존심만 못 포기합니까? 작은 자기의 가진 기득권을 못 내려놓습니다. 성교사는 그거 못 내려놓으니까 이 현장에서 갈등하고 이 현장에서 자기가 왕국 달려가고 그 갈등 못 일어나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천국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딱 봤던 너 부족한 것 그 한 가지 뭐냐?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것을 보고 너 가난한 자는 예수님께서 빈털털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이게 다 팔아서 주고 이 말은 너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의 시선, 너의 안목이 지금 이 세상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율법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라는 얘기인데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 거다. 또 세 번째 부족한 한 가지 뭐냐면 기회를 보지 못하는 이게 이제 부족한 거 하나입니다. 기회가 보장된다 지금 나를 주고 나를 따라 나를 좇으라. 그럼 여기에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입니다. 또 이 청년의 관점 영생 부분 주님은 그 부분 분명히 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
이 청년이 갈급했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그 답을 얻지 못했던 영생 부분에 관련해서 이 주님께 제 답을 주고 있거든요. 다 포기하고 나는 죽어 나를 따르라. 그럼 여기에는 주님께 그때 말씀하지 않았지만 영생 이것이 영생이다 라고 지금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답을 얻을 기회를 이 청년은 취하지 못합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죠. 기회를 놓치는 거야말로 온 기회가 나에게 이 기회를 내가 붙잡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부족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정말 주님께 붙들려서 제자로 부른받고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이 너무나 좋은 기회를 이 청년은 한낱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면서 이게 참 비참한 표현인데요. 이 청년이 전혀 몰랐을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면 영생이 답도 있을 걸 알고 상상도 아는데 지금 슬픈 게 왜 뜹니까? 뜨면 뭘 아니까? 그런데도 이걸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보면 이 청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환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이 청년을 보면 안타깝다. 주님이 그런 표현을 하면서.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부자가 흘러나는 것이 없다 하면서 이 청년에 대한 이 아쉬움을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정말 준 기회 우리가 잡아야 된다. 하나님께 지금 우리 한국에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GMS에도 지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이걸 그냥 흘려버리면 나중에 이 청년과 같이 정말 주님께서 볼 때 안타까워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라고 말씀하셨던 간류가 같은 또는 이 청년도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흘려버리면 우리 구조적으로 우리 GMS가 좀 바꿔야 될 부분들 정책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들이 제가 눈에 몇 개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쉽진 않겠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시도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GMS 앞으로 10년 후에 그림을 그려보면 미래가 없어요. 솔직히 더군다나 20년 후에 둔퇴하는 성장들 노후라든지 지금 현장도 가보면 답답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지금 우리 하나님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세미나가 그런 기회를 여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많이 나오지 못했지만 이게 어쨌든 정책 세미나라는 건 여기서 발표되고 또 토론되어지는 것들이 또 우리 정책이 반영되면서 우리 비전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뭐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임을 가져서 여기서 자꾸 그 언론에 나가고 이렇게 확산되어지면서 하나의 그 정책을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미래 정책 세미나로서 좋은 시간에 여러분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청년처럼 우리 지인들 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확 뚫려가지고 전 세계 모든 선교 단체와 모든 기독교 우리가 다 미축교 지금 선교가 멈춰버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를 쓰시고 그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의 중심에서 우리 GMS가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간 청년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꽉 붙들어 오늘부터는 내 제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로 쓰임 받은 좋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미나를 축복하시고 여기 참여한 모든 주의종들을 모엽게 여기시고 이 안타까운 청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GMS와 우리 모든 이사들과 모든 우리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네.